대장 쉬었다 가자. 다리 아파, 무릎 아파, 어깨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. 오우, 어깨요. 자, 우리 어머님은 무릎이 안 좋으시고 아버님은 허리가 안 좋으세요. 자, 이것들을 우리 한 번에 커플로 할 수 있는 운동이 있습니다. 공을 가랑이 사이로 패스하겠습니다. 그 상태에서 어머님, 아버님 허리 살짝 내미시면서 고개 들어서 공을 패스하겠습니다. 자, 한번 해볼까요? 자, 여기서 다리 서로 구부리겠습니다. 살짝 구부리세요. 그리고 어머님 허리 내려가세요. 다리 조금만 더 구부리고 아버님 공 왔습니다. 주시면은 다시 만세. 머리 드시고 어머님, 아버님 살짝 구부리세요. 그렇죠. 자, 앉으실 때 어머님, 아버님 허벅지 힘 들어가셨고요. 우리 허리 유연성도 같이 되고요. 고민 많으신 몸 상태에서 한 번에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운동입니다. 또 시작. 하나, 머리 조심하세요. 머리 조심하세요. 머리 조심하세요. 아버님 흥분하셔서 속도 좀 줄이세요. 재밌어. 재밌으세요? 아, 다행입니다. 어머님이 지금 가장 해야 되는 다이어트와 그리고 하체. 자, 여기서 의자를 냅두시고요. 그리고 앞꿈치를 이 다리 끝에 붙일게요. 자, 이 붙인 상태에서 아버님은 앞으로 한번 와보실게요. 네. 이 상태에서 제 손을 맞잡고 무릎이 이 꼭지점 끝나는 부분 여기다 맞출 거예요. 그러면서 뒤로 앉으면서 최대한 앉습니다. 자, 어깨 힘 빼고. 어깨 힘 빼고요? 어깨. 아, 그리고 손을 꼭 이렇게 해서 끝까지 펴서 매달리려고 하지 마세요. 그러니까 등이 구부러져. 그리고 지금 보시면 두동 자국이 일어나는데 일어날 때 이렇게 일어나. 웨이브 타고 있어. 한 번에 일어나세요. 여기서 배를 내밀면서 일어나면 한 번에 일어나죠. 그렇지. 저는 이거 두 분께 숙제 드리고요. 정확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.